루프라네치의 3루수인 손천공이 나와의 서드 사운드 등 사고로 다치고 말았어요. 원인은 나 때문이라고 모두들 말하지만 진짜 너무해. 남자답게 정정당당히 승부한 결과인데 말이야. 그런 이유로 미국 텍사스로 무대를 옮긴 바틀볼 결승 시리즈 제2차전은 이 강철맨님이 손천공 대신 서드에 나가기로 됐다 이거야. 초인은 어디서든지 덤벼라 하고 큰 소리는 쳤지만서도 그런데 야우 너무하잖아. 사탄 오브 라키 이즈 놈들이 하필이면 서드 집중 공격 작전을 개시하였지 뭐야. 이 강철맨님도 이 작전에는 못 내기고 심장을 공격타하고 말았지. 하지만 우리 블루프라네츠는 불멸이다. 손천공의 헬멧 신호로 보내준 훌륭한 어드바이스가 있는데 남자 강철맨이 여기서 일어서지 못하면 남자가 아니지. 의리와 인정 그리고 남자의 의지로 아기 때 잡목들 힘까지 힘을 모아 기운이 넘치는 강철맨이다 이거야. 자, 2회 초 블라네치의 공격. 타자는 4번 타자 이성범. 핸드볼 투법에 아리이트 투수의 무서운 커브를 쳐낼 수 있을 것인지. 부탁한다, 이성범. 네, 여기서 1회 초의 상황을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 해설자님. 아, 글쎄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러면 부탁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플라네치의 제1번 타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리히트 투수의 하이점프에 의한 핸드볼 투법은 그 커브에도 위력이 생겨서 전혀 타자가 손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요. 네, 그렇죠. 치, 정말 끈질기다니까 이놈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와! 체크해서 부탁한다. 계산대로 제발 들어와다오. 아, 아깝습니다. 이성범 선수 약간 빗나갔습니다. 파울! 파울! 에이, 조금만 더 이성범! 예! 조금 늦었구나. 자, 아리히트 투수 제2구 하이점프 했습니다. 센터풍의 끝과 겹쳤다. 전보다 속도가 증가하겠구나. 됐다. 네, 드디어 이성복 선수 아리히트의 커브를 쳤습니다. 센터 안타입니다. 맞았어 닥터, 당신 말이 맞았어. 아, 이러니까 바틀볼의 투수는 손해라니까. 보통 야구의 20승이 바틀볼의 8승과 같다니까. 아이고 정말 억울하다고 이건 말이야. 아이고 참나 이게. 인철 씨 다 와요. 좋아, 이 상태로 밀어붙이자. 맹공격이다. 아이고 아파. 어이 참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빨리 낫지 않는다고요. 치! 손천공 상태는 어때? 빨리 시합에 복귀하고 싶다고 초인 드링크를 막 마시고 있어. 닥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 서두르는 마음은 알지만 나중에 조의시키지. 그 초인 드링크라는 것이 그렇게 잘 듣는 거야?
약은 아니지만 초인이 마시면 활력이 생기는 것은 확실하다. 에? 에? 자, 블루플라네츠의 5번 타자 롱넥 쳤습니다. 2, 3루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주자는 1, 2루. 계속해서 6번 카트리는 아리트 투수 던졌습니다. 쳤습니다. 세컨드 왼쪽 맥헨조가 뛰어들어서 싱글 캐치. 어디에 던질 것인지. 아, 잘 피하는 롱넥. 2루 셋. 노아웃 맞습니다. 계속해서 7번 타자인 페라입니다. 네, 이것도 센터와 안타. 3루에서 이성범 홈으로. 네, 굉장한 몸싸움이 됐습니다. 이야! 자, 아웃이냐 세이비냐? 아웃이냐 세이비냐? 자, 아웃이냐 세이비냐? 굉장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라네츠 대망의 한 점을 얻어내고 계속해서 노아웃 만루. 자, 강철맨 다시 얻기 힘든 찬스입니다. 여기서 홈런이라도 나온다면 1타 역전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무대가 정리되고 슈퍼스타가 등장. 이건 전국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니까. 지리산의 내일은 맑다. 멍청이. 찬스다! 찬스야! 예, 알고 있습니다. 사탄 노아르님. 예? 놈을 죽여도 상관없다고요? 그것은 드아크스키님. 무조건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 아프게 해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사탄 노아르님은. 예, 예. 아이비맨. 어? 투순 교체이군요. 그러면은 나를 내보내주시오, 감독님. 드라곤. 너는 아직 그 상처가 완치되지 않았을 텐데. 놈을 죽이시는 것은 나밖에 없다. 틀렸으니까 감독. 좋아, 자 간다. 아레이트 어디서든지 던져봐라. 투수 교체. 교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이. 드라곤? 네, 투수 교체는 드라곤입니다. 드라곤 제 1차전에 이어 제 2차전에서도 마운드를 밟았습니다. 아, 글쎄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것은 운명의 대결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겠군요. 그렇겠군요. 제1차전에서 드라곤은 강철맨의 타격으로 헬멧이 부서질 정도가 됐으니까요. 강철맨에게 당했었습니다. 뭐라고 해설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운명의 대결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 어쩐지 날 무시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아니, 이제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불사신인가 천엄은? 제 1차전보다 공의 위력이 증가했다. 여기서는 그런 특수훈련은 소용도 없겠다. 들어간다.
역시 김코치예요. 드라곤이 나온다는 것을 맞췄으니까요. 예? 조금 늦었지만서도요. 손총공 씨. 저것은 뭐야 이놈이? 네, 무슨 뜻일까요? 저 드라곤은 강철맨에게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이야? 분명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독. 손총공이구나.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저것은 이 텍사스의 조인들이 옛날에 결투할 때 사용했던 표시입니다. 뭐라고? 상대를 꼭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럴 수가? 확실하게 상대를 쓰러뜨릴 자신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고 하던데. 강철맨, 내 이름을 죽이겠다. 해, 그래 좋다. 와라. 해, 그래 좋다. 와라. 자, 드라곤 원안의 제1구 와라. 투수의 투구를 분해 사진으로 살펴봅시다. 네, 드라곤 헤드의 각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원안을 풀기 위한 정면 대결로 생각했습니다만 드라곤은 침착하게 주자를 공격했습니다. 제 일전은 우연히 내 놈이 운이 좋았을 뿐이다. 강철맨 원래 너와 나는 초인으로서의 차이가 다르다. 네, 초인 도구? 그래, 초인의 근육을 수분 만에 자극해서 상처를 낫게 한다. 너무 사용하면 아무리 초인이라고 해도 근육에 상당한 부담이 간다. 그래서 손총공에게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지만. 닥터, 해주십시오. 페라가 쓰러진 이상 벤치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선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철맨이 걱정입니다. 초인 도크다. 자, 강철맨, 드라곤의 초스피드볼에 맞춰서 배트를 바리아블로 체인지. 배트를 바꿨다고 칠 수 있겠느냐, 나의 바틀볼을. 자, 바틀볼의 행방은 드라곤에 달려있습니다. 서두주자 롱맥, 페라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덤벼라 드라곤. 상대는 나다, 나야. 자, 드라곤 또다시 제1구.
톱스윙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어떠냐 세로스, 저 폼은? 오픈 스탠스. 그런데 어째서 저렇게 필요 이상으로 왼발을 당기고 있는 걸까요? 뭐라고? 설마 공중독이라도 해서 세컨드에 카트니 양의 공을 던지려는 거냐? 에멘. 저것은? 설마 이 벤치를 노리는 것이야? 뭐라고? 우와! 야! 야! 네, 강철맨 한 발 차이로 심장을 피했습니다. 예? 숨이 3분 연장됐군요. 강철군! 저 지독한 놈이다! 저부터 강철맨의 심장을 노리고 있다니! 무서운 드라곤 무섭습니다! 제일 자전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클럽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너희 둘 다 선천공을 부탁한다. 오케이! 닥터, 나머지 5분입니다. 곧 가겠습니다. 그래, 기다리겠다. 자, 드라곤 제2구! 톱스윙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헤드는 아이 아닌 1번. 강철맨, 내가 임팩트의 소리를 듣고 공이 오는 방향을 읽겠다. 알았지? 알았어요. 강철맨! 직구다! 직구야! 이것을 기다렸다! 강철맨, 공을 치기는 했으나 모른! 보통의 직구입니다만 초스피드 볼을 배트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 그 클럽의 헤드 스피드가 130km, 볼 스피드는 시속 250km. 설마? 무슨 뜻이에요, 세러스 씨? 그러니까 골프 출신인 세러스가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보통 인간의 헤드 스피드, 그러니까 클럽을 흔들어서 공을 치는 속도는 시속 40km. 프로라고 해도 겨우 50km에서 60km가 한계지. 초인인 세로스라고 해도 80km, 90km가 한계일 거야. 그렇다면 드라곤은 보통 사람의 세미? 우와! 그러면은 놈의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건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독님, 메카닉 타임. 자, 메카닉 타임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바틀볼에서는 양 팀의 메카맨이 여러 가지 메카닉 일로 타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라네치의 메카맨, 닥터 메카닉 리히.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해설자인 저도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좋아임. 야오이, 누가 쉬라고 했어요? 누가? 회전을 두 배로 한다? 무슨 뜻이야, 닥터? 이 프로젝터에 장치되어 있는 메카가 플레이어의 운동 파워를 증폭시키는 것은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더 빨리 던질 때, 더 빨리 치려고 할 때 이 메카가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거야. 그 능력을 두 배로 한다. 이렇게 말이다. 역시! 아, 이제 저놈의 공도 칠 수 있겠군요, 감독. 단, 이 2배속이 육체의 한계다. 이상 증폭하면 프로텍터의 내장 메카는 육체의 스피드가 따라가질 못한다. 그리고 잘 들어라, 강철맨. 이 단추는 누르지 마라. 2배속으로 멈춰드는 버튼이다. 이것을 누르면 누를 때마다 3배속, 4배속이 된다. 알았어요, 닥터. 선천공! 이젠 괜찮아? 사용하긴 싫었지만 초인도크를 사용했어. 근육을 억지로 자극하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일시적으로는 움직일 수가 있다. 선천공, 두고 봐. 너 대신 1번 타자로서 확실하게 베이스에 나가줄 테니까 말이야. 웨이볼! 잇! 자, 강철맨, 메카닉 타임을 끝내고 메터박스에 섰습니다.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손을 보듯
원하느니라. 그러면 이건 어떠냐? 헤드가 바뀌었다. 안돼, 저것은 다이아몬드. 딱딱한 헤드로 더 빠른 스피드볼을 만들어내려는 거야. 네? 그러면 해석을 한 프로텍터로도? 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몰라. 하지만 3배속으로 하면은 어떨까요? 으아!